제가 이번 여름에 작년보다 야. 훨씬 더 많아요. 네. 사실 이미 지난 것도 있어요. 단국대 거는 이미 네, 지나갔고, 방북대 그죠? 것도 지난 것도 많고 이것저것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아직 안 지난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려 볼까요? 네. 그러면은 일단 가장 가까이 열리는 거 제2기 코퍼스 언어학교. 이거 코퍼스 언어학회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어학교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안트콩크, 그다음에 R, 네, 파이썬 요세 가지를 하는데 안트콩크는 되게 언어 분석에 최적화된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국어 쪽으로 잘 쓰고 근데 한국어에 완전 최적화가 돼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R 같은 네, 경우도 보통 네, 이것저것 영어로 많이 했죠. 영어로 많이 쓰셨죠. 네. 요거는 안트콩크 R 같은 경우도 뭐 이것저것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그냥 맛보기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안트콩크로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나중에 최고난이도까지 가고 싶고,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쓰고, 딥러닝도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러고 싶다 하면은 파이썬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 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코퍼스 언어학회 쪽에서. 제가 알기로 무료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등록비가 있는데, 등록비가 미리미리 등록하면 이제 싸게 좀 해줍니다. 근데, 현장 등록도 가능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8월 18일. 네. 아, 얼마 안 남은 건 아닌가? 좀한달 정도 남았으니까 요거 있고요. 이제 요거야말로 다음 주였던가요? 7월 24일. 네. 요거에 대해서는 뭐 유인태 김명준 선생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경성대학교에서 하는 연구팀이고, 제가 허철 선생님이 아마 좀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았고요. 저번에 제가 학술대회 때 한번 뵙고, 이게 보니까 신청이 6월 20일까지였긴 한데, 한번 연락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서, 네. 그래서, 더큐스카이라는 게 이제 그 대만의 플랫폼이잖아요. 타이완의 플랫폼을 이제 한국어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한국어 안내 매뉴얼도 있고 해서 그걸 같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같이 여기 안에서 뭐 마르쿠스 요거 마커스도 있고 이제 저도 몇번 써봤는데 그 한문학 한자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툴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단국대가 섭섭해할 수도 있으니까 원래 단국대에서 되게 오랫동안 네, 맞습니다. 한국어번도 네. 이제 진행하고 이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하시던 허철 선생님께서 경성대학교로 가시는 관계로 이쪽에서 조금 개최를 하게 된 건데요. 이거는 언어학 쪽에서 코퍼스 언어학 쪽에서 안트콩크 그거하고 중어 중문 쪽하고 유사하다고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어 중문 쪽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와 이제 분석 툴 같은 거를 온라인에서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유의미하게 뭐 한번 배워두시면 입문 과정으로서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서 유의미한 게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해서 더 심화하고 싶으면 제 생각에는 결국 파이썬으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이것만을 통해서도 다양한 논문이 실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DH 여름학교, 한양대학교. 요거는 누가 설명해야 되나? 뭐 이것도 제가 올렸으니까요. 네. 네네네. 그 이재현 선생님이 계시는 그 인문 그 뭐죠? 이게 공동 연구 팀에서 하고 있고 이제 장소는 한양대학교에서 하는데요. 여러 이제 네트워크형 DH 여름학교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그다음에 오프라인 둘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댓글을 보시면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시겠어요? 내려가면 이제 그 아래 이제 자리가 넘어가서 신청을 종료하게 되었다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네, 한번 여쭤보시고 그래도 이거를 굳이 왜 소개하냐?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아마 계속 될것 같아요. 방학 때마다. 그래서 좀 재미있던 거는 지도 공간 데이터 활용. 우리가 저번에 그 김현정 선생님 모셔서 했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김현정 선생님도
지금 강의로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이게 좀 재미있었고, 저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QGIS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다뤄보긴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ArcGIS가 좋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유료 소프트웨어가 좋긴 한데, QGIS는 공짜니까 썼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날은 언어 모델, 그다음에 월요일날은 텍스트 분석. 아마 월요일날이 조금 더 쉽고, 화요일날이 이제 그 LMM이라고 하는 랭귀지 모델까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DH 수업 발전 과정 멀티모달 문학 수업, 이게 그림 같이 들어가는 멀티모달 수업, 이게 제일 기대되긴 하는데, 뭐 여기 신청하신 분들이 꽤 있을 테니까 신청하신 분들 있으면 뭐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수업이 있었는지 한번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원래 여기 저도 저도 여기서 강의할 뻔했는데 아, 그래요? 어떻게 아,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안 하게 됐네요. 네. 네. 여기서 안 하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죠. 네, 네. 저희는 어디 뭐냐? 요거죠. 네, 디지털 문학 연구 상담소. 딱 이어서 있습니다. 8월 21일, 23일이죠. 얘는 24일 날 있습니다. 네, 그 주가 아마 DH 주간이 될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신청 기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4일 날 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그 지원을 해주셔서, 고려대 장소 감사합니다. 고려대. 그래서 한자한문연구소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KADH 멤버들, 여기 있는 3명이 이제 상담을 해줍니다. 내 논문이 달라졌어요. 원래는 좀 이제 강한 이름을 하려고 그랬어요. 제목, 뭐, 이 세상에 나쁜 논문은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는 오은영입니다. 뭐 이런 거 하려다가, 이게 좀, 뭐 재밌는 게안 나와서, 일단 내 논문이,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네. 그래서 우리 금쪽 같은 내 논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DH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부터 좀 해본 사람까지 같이 해보는 그 아이디어고요. 원래는 연초에 했던 겨울학교 프로그램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갑자기 너무 신청자가 많아서 못했던 거를 계속 좀 보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마침 이제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하루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뭐 참가비 따로 없습니다. 신청하시면 되고, 위로 조금 올려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신청 기간은 일단 일주일 전까지로 일단 했는데 빨리 보내주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종료될 수도 있으니까요. 20명 이내라고 해놨고, 간단한 신청 링크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선생님. 네네. 그래서 신청 링크를 보면, 신청 이제 구글 계정 이메일 들어간 상태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 이제 성함 적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연구 제안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PDF 한 장.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한 장이 좋다. 짧을수록 좋다. 연구는 짧을수록 좋다. 아이디어는. 분명하게 딱한 장으로 하고, 데이터가 될수 있으면 데이터 예시 샘플이라도 좀 같이 링크 형태로 보내주시면 더 좋겠다. 그래서 했고, 지금 벌써부터 신청자가 있습니다. 아직 소수지만. 그래서 신청자가 있고,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우리 저를 포함한 이세 명이 같이 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아마 비슷한 내용을 좀 모아서 같은 시간대에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상담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 상담도 같이 듣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왜 온라인으로 안 하냐고 물어보면, 일단 뭐 오프라인으로 상담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들고, 또 연구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또 유출되거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강의 형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작 논문 작성 혹은 논문 제안서 어떤 식으로 작성할지, 뭐 연구 제안서 같은 거될 수도 있고 학위논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연구 사례를 소개하는 걸두 선생님이 해주시고 질의응답 받고 쉬었다가 본격적인 상담 세션 두 개를 가진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비슷한 연구 하시는 분들 이제 제가 다과를 최대한 과자 맛있는 걸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30분 정도라도 같이 얘기하고 그런 것 모르겠어요. 아마 뭐그 이후에 그 서로 뭐 맞맞으면 저녁 드시러 가도 되는데 일단은 5시 반에 종료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분또 선생님 코멘트가 있나요? 뭐 유인태 다 선생님 뭐 네. 훌륭하십니다.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전하시네요. 네, 그렇죠. 사람이 사실 정말 한결같은 게 너무 멋있습니다.
짧게 짧게 대답 항상. 네. 뭐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은 없고요. 사실 저희한테 뭐 이미 뭐 교수님이실 수도 있고 박사생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그나마 짧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경험으로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특히나 인원수를 일부러 줄인 측면이 좀 끈끈한 네트워크 형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뒀다고 할까요? 네, 그런 맞습니다. 측면이 있으니까 좀 와가지고 즐겁게 교류하는 장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숲이 다과 많이 깔아놓겠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고 다과의 진심입니다. 지금 네 많은 예산을 투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듣고 그 다음에 상담소 듣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